징검다리 연휴의 시작인 오늘 전국의 휴양지는 막바지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도 늦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행사에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야영객들이 시원한 계곡물에 각양각색의 튜브를 띄워놓고 더위를 씻어버립니다. 물장구를 치고 물싸움도 하다가 허기가 질 때쯤 그늘에서 먹는 간식은 꿀맛입니다. 야외 수영장은 더위를 피해 몰려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넘실대는 인공파도에 몸을 맡기고 시원한 물벼락을 맞고 짜릿한 미끄럼틀을 타다 보면 더위는 물놀이를 위한 즐거운 조건일 뿐입니다. 산정상에 올라 산바람을 즐기거나 바다를 찾아 늦여름을 즐기는 피서객들도 많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공을 들여 만든 종이배에 조심스럽게 올라탑니다. 우승하지 못해도 종이배가 가라앉아 물에 빠져도 마냥 즐겁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품을 맞으며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거품이 신기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니까 눈이 조금 따가워도 재밌어요. 서울 한복판에선 눈 조각전이 열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늦더위 속에서도 누렇게 익은 벼와 빨갛게 익은 고추는 가을이 찾아올 때를 잊지 않고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